자,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청산별곡을 다 안다고 착각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반성할 수 있게 좋은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청산별곡 몇 쪽에 있지? 63쪽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63쪽.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곤한 얼굴이야. 힘들어요? 나 너무 빨라요? 에이, 뭘, 그치? 어, 이 정도야. 안 빠르죠? 자, 3학년 수업 어떻게 하려고? 이거보다 두 배속으로 빨리 갈 건데. 자, 청산별곡 한번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TV를 거의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예인 이름도 잘 몰라서 내가 태왕사신기가 동방신기의 뒤를 이은 연예인 그룹인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랬었지, 그치? 근데 내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 다 나머지는 그냥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빨래를 갤 때 틀어놓는다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건데 유일하게 내가 딱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 내가 뭐 보게?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말 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정도는 아니고 선생님 유열의 스케치북을 보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다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연예인 얼굴을 모르잖아. 근데 운전하면서 노래는 많이 듣잖아요. 노래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자 두 명이 있길래 내 노래를 많이 들었으니까 난 나의 청각을 믿어. 내 목소리만 듣고 두 명 중에 누가 다비치인지 맞춰낼 거야. 열심히 봤거든. 목소리만 열심히 막 분석하면서 다비치가 두 명이더라. 자, 자 간다. 청산별곡 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몇 번 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먼저 풀 시간을 드릴게요. 수능이라고 가정하시고 뒤에 있는 세 문제를 흔들림 없이 한 번에 풀어내야 돼. 근데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이게요? 처음부터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2분 30초 드립니다. 시작. 자, 그만 땡. 선생님 좀 봐보세요, 얘들아. 자, 봐. 세 문제 나왔잖아, 지금. 더군다나 청산별곡 단독 문제잖아요. 근데 고3 가면 이론 나올 거고 다른 작품 엮여서 문제 이렇게 나오면 완전 헤맨다는 거잖아. 지금 세 문제 중에서 오답 두 개 엄청 많아요. 40번 정답 몇 번이라고 했어, 풀러? 집에 안 보내기 전에 빨리 불러. 몇 번이라고 했어? 몇 번? 반말 안 해? 답이 갈리지? 자, 내가 물어볼게. 1번이라고 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없어? 2번 손 들어. 손 번쩍 들어. 자, 봐. 70명 중에 몇 명이 정답인지 보세요. 10몇 명밖에 안 나오지. 지금 답이 2번이야. 근데 4번이 무슨 죄를 졌길래 4번을 그렇게 많이 했어. 지금 40번 문제는 청산별곡 해석 문제예요. 1차 문제에서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 뭐예요? 청산별곡 응용한 문제인데 해석이 안 되면 얘도 흔들리는데 지금 41번 푸는 속도를 보니까 출제자가 뭐를 묻고 있는지를 몰라요. 뭐 때문에 만든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잖아요. 자, 간다. 복습부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야. 간다. 빠르게 복습 갑니다. 한 우리 세 번째쯤 하는 것 같아요. 글의 종류 적으세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이론 잠깐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적어. 고려가요 고려시대 누구의 노래예요? 민중의 노래라고 이야기했고 적고 있지? 우리말 노래예요. 고려시대 우리 한글 없어서 입에서 입으로 불리는 구비문학이었단 말이야. 기록은 언제 돼요? 조선시대 가서 궁중의 음악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가서 기록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비문학적 성격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고개 들어보세요. 기억하나 볼까요? 서경별곡에 있었던 구비문학적 성격은 뭐게요? 띵띵띵. 자, 서경별곡에 있었던 구비문학적 성격은 서경별곡의 이연 기억나요? 뭐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이게 정석가의 6년과 똑같았잖아요. 어때요? 만약에 기록되는 문학이었다면 똑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구비문학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유행되는 구절이 여기저기 쓰인 거란 말이에요. 정석가 같은 경우에 정석가 수능이 안 나왔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비문학적 성격을 알 수 있냐면 2연부터 6년은 내가 얘기하면 또 아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별해? 구운 밤 다섯 대를 심어서 싹이 나면 이별할 거야. 쇠로 만든 소를 쇠가 있는 아 이제 다 했어요. 쇠가 있는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갖다 놓아서 그 소가 그 나무를 다 먹으면 님과 이별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1년은 뭐예요? 임금이시여 복 받으세요.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1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궁중의 음악으로 기록할 때 덧붙여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동 고려가요예요. 수능이 안 나왔어? 내가 미스테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나온 게. 1년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1월부터 12월까지는 여자가 남자를 떠나간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1년은 갑자기 뭐 나왔어요?
임금님한테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런 말하면서 그렇죠? 임금을 위한 송축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고려의 구비,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청산별곡의 구비문학적 성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라는 거? 연주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 맞았어. 중요한 거 두 개 찾아야 돼. 첫 번째는 오련 바다 노래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거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끄덕끄덕 나와야 돼.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혹시 후렴구가 그때 덧붙여져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괴로운 건데 얄리얄리얄라셩 어울리지 않잖아요. 혹시 이거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쓰기 위해서 덧붙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얘는 고려시대에 썼을 수도 있다고 해석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게 학자들이 고려 민중들이 너무 낙천적이었어. 이렇게 괴로운데도 이런 후렴구를 붙이다니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청산별곡 할 때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율경 몇 음보라고 얘기할게요. 3음보 기억하셔야 돼요. 3음보. 3음보 내 332조, 333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어떻게 3음보예요? 시험에 내잖아? 또 4음보라 그런다? 아니야. 어떻게 3음보예요? 말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332조라고. 사러리, 사러리, 랏다. 이렇게 3음보예요. 조심하세요. 뭐랑 똑같아요? 고려가요,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있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음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연이 나누어진 분연체의 시라는 거. 이 정도 이론 한번 보고 다 했던 거야?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시 해석 들어간다. 지금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AABA 기법 보일 거고요. 이거 보일 거고. 당연히 여기 나오는 청산은 내가 여기에 살고 싶은 거니까 이상향이기도 하면서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밖에서 몽고 쳐들어와 안에서는 무신정권이 일어나 민중이 괴로운 거니까 이상향이면서 도피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가서 뭐 먹고 싶게요? 머리하고 달에 먹고 싶어요? 소박한 음식이죠. 청산에 가서 이 정도만 먹고 살면 만족한다는 거야. 한자성어 박주산치 얘기했었고 그렇지? 청산에 살고 싶어라고 얘기했고요. 이 후렴구를 만약에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의 음악으로 쓰기 위해 덧붙여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왜? 그 근거는 분위기가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아니면 고려 민중이 너무나 낙천적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후렴구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끝 내려갑니다. 우러라세요 우러라세요 새색칠 이번에 키워드는 새죠. 우러라를 우는구나 명령형으로 해석하든지 우는구나 감탄형으로 해석하는지 우러라로 해석하든지 명령형 우는구나 감탄형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새가 운다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운다는 거죠. 감정이입이야. 울고 싶은 거 나야. 내가 괴로운 거야. 널 나와 싫으면 나도 나와 기억나죠? 비교 부사격 조사 너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보다 시름 색칠 끝났잖아. 나의 정서 시름이에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내가 시름이 있으니까 새가 어떻게 하는 걸로 보였어요? 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분다. 2연의 키워드는 새, 감정입, 화자의 정서 시름. 1연의 키워드는 청산, 가고 싶다, 이상향 도피처가 되죠. 그 다음 간다. 3연 완전 중요해. 별표. 내가 뭐 보라고 했게? 화자의 심리 보라고 얘기했어.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문제 나오는 거 봤지?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잘 보세요. 이 새가 해석이 두 가지가 된다. 1번 날아가는 새, 버드. 아니면 2번 밭. 상관없어요. 뭐여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1번에 날아가는 새로 본다면 날아가던 새 본다, 날아가던 새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2번에 밭으로 해석한다면 갈던 밭 본다, 갈던 밭 본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뭐여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 세인 봐. 화자가 지금 어디 가게 해요? 청산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속세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아가는 새를 보든 아니면 갈든 밭을 보든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서가 뭐라고 그랬게요? 미련.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했어. 속세에 대한 미련이 살짝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볼게. 간다. 갈던 밭 본다 아니면 날아가던 새를 본다 얘가 해석이 안 되면 못되는 거죠. 물이 속세예요. 속세 아래 내가 갈던 밭을 본다. 속세 아래 날아가던 새를 보는 건 뒤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종 지향은 어디게? 청산. 떠오르는 고전시가 없어요? 1학년 수업과 뭐가 다르지?
떠오르는 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비고이. 자, 뭐가 있어야 돼? 자연을 지향하는데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살짝 미련을 가졌지만 다시 그래도 택한 건 자연이었어. 아, 또 맴돌아요. 그쵸? 기억 안 나요? 저기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까 북거리 천리예요. 어주에 누워있은들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제세언이 없으랴. 기억 안 나요? 이현보의 어부단가라는 시잖아요. 기억하죠? 그렇죠? 얘가 어디에 누워있어요? 고깃배에 누워있어요. 잊은 적이 없어요. 어디를? 속세를. 하지만 맨 마지막에 두어라. 내가 시름할 바가 아니라 내가 알 바 아니다. 나 말고 제세현.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어? 나는 그냥 자연. 똑같은 거예요. 청산을 지향하긴 하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이 한번 보였어요. 난 시험 문제 다 알려주고 있다 지금. 됐지? 자, 이끼 묻은 장글. 뭐 이게 뭐 농민이었다면 농기구 쟁기이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의병운동했으면 뭐 병기이든지 또 가끔 되게 황당한 해석은 여성화자가 등장해서 은장도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가 은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속세 아래를 뒤돌아보는 미련이라는 정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끝. 여기서 중요한 건 미련이라는 정서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한다. 간다. 그 다음 1인공 절인공 하야 이럭저럭 하여 이런 뜻이죠. 근데 운율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응을 집어넣은 거지. 낮은 지내왔는데 그럼 낮도 어떤 공간이에요? 고독의 시간이었어요. 고독.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는 거죠. 오리. 설마 꽤꽤 오리로 해석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까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이어졌게 한 거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또 어찌하리요 그랬으니까 밤 역시 뭐가 되는 거야? 고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낮에도 고독한데 버틸만 했는데 밤은 어떡하지? 고독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키워드가 뭐였어요? 돌이었던 거 기억하죠. 그쵸?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 거야? 누구를 맞히기 위한 돌인 거야? 나 그 돌에 맞았다? 미리. 얘랑 똑같아요. 오리, 가리, 미리, 괴리. 뭐예요? 미워할 사람도. 그렇죠. 미워할 사람도. 옛날 말로 괴다는 사랑하다잖아요.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대요. 그럼 돌은 나에게 날아왔어요. 내가 맞았어요. 맞아서 울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이라고 했죠. 돌이 키워드예요.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이죠. 해석 안 되면 아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거 풀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사러리 사러리였다. 발 아래 사러리였다. 남아자기 구족의 밑줄 그세요. 바라는 아까 바다와 똑같으니까 바다니까 청산과 똑같은 거죠. 뭐 먹고 살고 싶대요? 남아자기. 남은 자라는 풀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자란 풀, 굴, 조개 역시 소박한 음식. 아까 청산에 있었던 머루다리하고 똑같은 거죠. 박주산채 이거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다 똑같아. 이상향이면서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뭘 보라고 했었게?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 심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가볼까요? 가다가 가다가 들었대요. 어디 가다가 들었대요? 정지가 어디예요? 부엌이었잖아요. 애는 안 기억해도 돼. 멀리 떨어진, 왜 따로 떨어진 이런 뜻이었어요. 멀리 떨어진 부엌에 가다가 들었대요. 뭘 들었는지 내용을 찾아야죠. 사슴이 혹은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중요하지 않아. 짐대, 장대, 막대기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뭐를 꿈꾸는 거예요? 얘들아 말해보세요. 뭘 꿈꿨어요? 불가능한 일을. 고1 처음에 고전식 할 때 쌤 기억 안 나요? 일단 이런 얘기 했잖아. 내일이 학교 기말고사에 수학시험이야. 근데 수학 공부가 안 돼 있어. 한 번쯤 했던 생각. 내일 전쟁이 나거나 학교에 불이 나서 시험이 연기됐으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상상해 보는 건 현실이 그만큼 괴롭기 때문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현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 위에서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도 쉽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결론이 뭔데? 또 중요하죠. 가다니 지나가다가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다가 배부른 독, 배가 불룩한 독, 항아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 진한 이런 뜻이에요. 강수, 강한 술, 강한 술을 빚는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나가다가 항아리에 강한 술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술 냄새가 훅 풍겨왔겠죠? 후각적인 이미지 들어있어요. 조롱꽃 누룩이 매화해서 뭐로 술 담궈요? 누룩으로 술 담그잖아요. 그렇죠? 조롱꽃 누룩이 매화해서 잡사와니, 붙잡으니 이런 뜻인데 객체가 빠져 있어요. 누구를 붙잡을까요? 1번 나를 붙잡으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2번 없으니까 알 수 없죠. 님을 붙잡으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해요? 만약에 나를 붙잡았으면
아무리 고려시대가 개방적인 시대라고 해도 술 냄새가 나를 붙잡았다고 해서 여자가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술을 먹진 않았을 거야. 나를 붙잡으니라고 했다면 화자가 남성이 되는 거고요. 내 님을 붙잡으니라고 했으면 화자를 여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성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시험에서 물어보지 거예요. 자, 어쨌든 조롱꾼 누르기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색칠 내 어찌할이 있고 여기 들어있는 심리 찾는 게 중요하죠. 어쩌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라는 거예요. 체념적인 정서예요. 체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술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거죠.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진 않아요.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게 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게 고1 때 처음 선생님 만나서 수업할 때 했던 거에서 빠지면 빠졌지 하나도 빠진 거 없이 그때랑 더 적게 하면 더 적게 설명했지 다시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다 풀 수 있어 문제. 잘 봐. 자, 40번 틀린 사람 오늘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오늘 남는 거다. 알겠지? 자, 간다. 1년과 6년은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면서 그랬어요. 1년이 무슨 노래였게요? 청산 노래였어요. 6년이 무슨 노래예요? 바다 노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찾으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청산별곡이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들아? 8년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세요. 1, 2, 3, 4, 5, 6, 7, 8. 청산 어디 나오게? 여기 나와요. 그런데 6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본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야, 딱 마음에 걸린다. 8개니까 딱 반땡하면 2단 구성 딱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4연이 청산 노래, 이렇게 4연이 바다 노래 하면 좋겠는데 얘 위치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 이거 조선시대 와서 기록되는 과정에서 두 연의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지적하면 청산별곡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구비문학적 성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록되는 과정에서 요거 두 개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한 얘기까지 해줬어. 자, 어쨌든 1년과 6년은 동일한 문장 구조? 당연히 맞았죠. 그 다음에 2번 가봐. 2연과 3연은 키워드 밑줄 거. 다른 대상과의 비교라 그랬어. 그럼 2연 가보세요. 자, 뭐라 그랬게 2연에? 널 나와. 나와가 뭐였어? 비교 부사격 조사였잖아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 비교했단 말이야. 그런데 3년에 야 가던새 본다. 가던새 본다. 속세 아래 가던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 가지고 가던새 본다. 야 어디에 비교가 있어. 3년에 없어. 그치? 얘 때문에 틀렸어. 정답 2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2연과 5연은 밑줄 거 유사한 시어로 글자 좀 똑바로 읽어. 시상을 매듭지어 그랬어요. 얘들아 2연에 뭐라고 매듭지었니? 후렴구는 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가볼까요? 얘들아 2연에 뭐라고 매듭지었나 보세요. 이렇게 매듭지었네. 자봐. 자고 일어나 운이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매듭지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잖아요. 후렴구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 맞았잖아. 그쵸? 근데 왜 얘 답도 많이 나와서 3번이라고 한 사람도 많고 화자의 고뇌 운다고 했으니까 고뇌까지 맞았죠? 그 다음에 4번 너희가 제일 답이라고 많이 한 거 4연과 5연은 둘째 행에서 그랬어요. 4연의 둘째 행이 뭔데? 색칠해 보세요. 오리도 가리도 없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5연 가보세요. 뭐 있어요? 미리도 괴리도 없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거랑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거랑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정확하게 맞았죠. 모두 같은 위치에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되어 있잖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렇죠? 문제 되게 좋죠? 학력고사 세대의 문제는 뭐였는지 알아요? 나도 수능 세대야. 우리 같은 수능 세대다. 나 수능 2세대. 선생님 사촌 오빠가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근데 방학이면 우리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청산별곡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가 칼로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리에는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잘라져 있고요.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에 후렴구를 쓰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대박이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내가 생각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자, 41번 가볼게요. 이게 뭐가 어려웠어? 자, 선생님 봐. 헤매고 있잖아.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된다고요. 일단 문제 파악부터 해보세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가 청산별곡의 원문이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사슴. 아니야, 사람이야. 아니야, 사슴 분장을 한 광대야. 짐대? 돛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장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끝났어요? 야, 문제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잘 봐. A와 D로 보는 것이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 띄워놓고 볼 테니까 보세요. 사슴이와 돛대로 보는 것이 B2보다 자연스럽대요. 장난에
비가 사람인데 사슴이 돛대에 올라가는 게 사람이 장대에 올라가는 것보다 자연스러워요? 땡! 틀렸잖아요. 그 다음 간다. A보다 B로 볼 때 비현실적. 키워드를 봐. B로 볼 때 비현실적. 얘들아, A보다 사람으로 볼 때가 더 비현실적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문제라고. 틀렸어요. B나 C로 본다면, B가 뭔데? 사람이 사슴 문장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색칠. 화자가 해금을 연주하는 존재래. 야, 원문에 뭐라고 써 있어? 부엌에 가다가 들었다고 써 있잖아. 내가 연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난 들었어, 분명히 연주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죠. 틀렸어요. D로 보면 그랬어요. D가 뭔데요? 돛대로 보면 6년. 6년 가서 봐보세요. 6년에 뭐 나왔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뭐로 본다면? 돛대라고 본다면? 6년과 연결이 자연스럽다. 맞았잖아. 정답은 4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잘 봐. 2로 본다면 어느 것과 연결되어도 실현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 보세요. 장대로 연결한다면 뭐로 해석해도 전부 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나요? 말도 안 되잖아. 정답은 4번이죠. 그쵸?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 거의 5초 안에 풀었어야 되는 거죠. 자, 간다. 청산별곡에 대한 힌트 줬어요. 고려 말에 유랑민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시 기억나죠? 그쵸? 안분지족, 안빈낙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계획해서 겨우 초가집 지었어요. 나 한 칸, 달 한 칸, 바람 한 칸 맡겨뒀다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산은 들어올 데가 없네. 병풍처럼 둘러두고 봐야지 라고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자연은 화자가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가는 피난처. 나는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공간. 반성하자.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 시험 문제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